부장 제거가 정말 그립다. 재물이 나오긴 했는데 빙기 사면은 타격 못 지우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괜찮겠지? 아니 타격을 지우는 게 더 낫겠지? 숟가락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수비가 더 쓸모가 없음. 네, 또 몸바가 안 나오면 리트 각인데. 시작 부장 제거 또는 두장 강화가 떴어요. 앞에 엘리트 못 잡을 각인데. 그러면 또 리트 하는 거지. 또 태우는 도격. 안에 강타. 캐틀벨 전체 연소비 쳤냐고. 나 죽는다. 타격 지워야 되나? 수비 지워야 되나? 보스 변신로 보시니까 타격 지워야겠지. 마리에 민포면 변신로 보스는 잡은 것 같은데. 일어섰다가 다시 앉는 거 봐. 납작해졌군. 재물 세 장 안 뜨나? 너무 입술 덧쓴가? 말이 나와도 괜찮은데.
저열? 저열이나 룬큐브? 룬큐브는 근데 맞으면 뒤지지 않아? 상점은 많이 떴는데 돈이 없으니까 제거가 안 되겠죠? 모든 막보스 2연전이면 개똥겜 아닙니까? 지금도 뭐 개똥겜이긴 하지. 불불불격 파괴 드롭킥 절단. 드롭킥 잡아놔야 되나? 드롭킥을 잡아놓을 필요는 없나? 생각보다 완전히 안전한 덱 짜는 게 엄청 힘든. 아 이거 저승선에서는 자주 하던 짓이었는데. 덱 이렇게 짜는 거. 타락. 하하. 엘리트는 진짜 안 가고 싶은데 계속 길을 막네. 아 가운데 거부터 잡아야겠지. 역시 재물이 최고야. 어둠의 봉 넣으면 말리겠지? 아예 생각보다 되게 어렵네. 결국에 바리차모 뜨면 끝나는 건데. 바리차모 뜰 때까지 어떻게 버티냐. 일단 엘리트는 갈 이유가 거의 없죠. 엘리트 가는 이유가 있긴 한데 돈 벌려면 돈 벌어서 제거할 목적으로 엘리트 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물 쓸 때 짜릿하네. 피가 반토막이 나네. 안 돼. 이러지 말자. 말로 하자. 아, 이게 안 나오네. 뒤져. 불격이 날 살렸다. 안 돼. 천천. 난캠. 와. 아, 망캠.
막무새가 됐나. 왜 계속 트로킥에서 눈을 뗄 수 없지? 결국에 바리케이드 아니면 안 된다. 심장 생각해도 답은 바리케이드다. 심각한 수준의 드롭킥 중독입니다. 던져? 잔혹성 미션이냐고. 9턴 시한부 대전 무적이 지금까지 한 3번 나온 것 같은데. 바리케이드나 주지. 선에코 성나급 무적정님. 잘 키운 불격하다. 켈리! 이제 재물 바로 쓸 수 있다. 영채와 안 떠도. 쭈판? 거의 무조건 주판 아닌가? 근데 소멸 시킬 게 없네. 에이, 큰일 났다. 아씨. 아이, 어떡하냐. 주판 15. 제거 잘 떴다. 발굴 하나만 터도 영체와 한 턴 더 볼 수 있고 재물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그 정도만 나와도 이득은 되게 많이 보는데. 엘릭서
야, 돌고 도는 회랑 왜안 나오냐? 최대 체력이나 똑같아. 어차피 구나 팔이나 똑같지. 아이들 시원하다. 과즙 꺼져. 과일주사는 바로 최대 체력 깎는 이벤트 다 어디 갔냐고. 오. 바로 미션금 반 도망난다. 파괴 생각보다 널만할 것 같은데. 불격태워도 오케이고. 안녕하세요. 나세. 대쪽. 사혈. 사혈 먹을 거였으면 아까 저걸 먹었어야 했는데. 룬큐브. 야근 수당이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격 버려? 불격 버려? 버려 불격? 불격을 쓴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불태우는 일격이 빛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일단 이번 턴은 넘겨도 되지. 다음 턴에 화염 포션 던져도 똑같으니까. 불격 괜히 버렸나? 약간 불격을 버리는 판단이 틀렸던 게 아닐까? 강선 떴다.
이제 저거 만나면 된다. 대걸레 만나서 기생충 분양 받고. 그거 딱 뒤지는 거 아니야? 근데 지도 하나 써야겠지? 심장 2턴. 심장 2턴 버틸려면 있어야지. 다시 오도 되지. 아, 영채가 또 제법 되긴 한데. 이제 안 말린다. 이게 지금 대기 포션으로 버스트 되니까 그때는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세턴 걸려도 영세와 세장이라. 달팽이 꺼져. 나도 모르게 달팽이 소환수를 써네. 꺼지라고 하면 다행히 나오지. 달팽이 어서오고 했었어야 했는데. 엥? 드루 감소 쓰니까 말릴 수가 있네. 컨셉이요? 그냥 좀 다른 걸 봐야 돼요. 첨탑에 어떤 몹이 나온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몹을 잡을 수 있는가. 근데 그게 항상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라서. 대처가 안 되는 몹이 나오면 거기서 체력 많이 잃어버리는 거죠.
와 차보. 아 근데 이제 차보 필요 없지. 드로우 포션이 너무 아깝네. 전투의 함성. 아 뭐야. 기사회에서는 개잘 떴다. 이제 심장만 앞둔 상황인데. 그래서 드로우 포션 나오면 돕고 애매한데 단타는 막아도 연타는 못 막잖아. 근데 이긴 것 같긴 해. 징근 넣어도 될 것 같고. 방어력 오르는 거 생각하면 무관강은 굳이. 징근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기 완성 상황이라 징근 넣는다고 말릴 것 같진 않아. 근데 불두하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엘릭서 여기서 써야 되는구나. 안녕하세요. 실수한 거 없이. 두 판 1710방어 먹음.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체력 10으로 시작했는데 겨우 11만원 받아가는 것이로냐. 겨우라뇨.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미션 성공.
아이고 세상에. 아이언클래드님, 그림자발키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11만? 아이고 세상에 16만원이야. 아이고 아이언클래드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언클래드님한테 인사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지금 앞에 있는 캐릭터한테 인사하는 거 같잖아.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이 고맙습니다. 역시 재물이 중요하죠, 너. 재물만 겜. 퍼펙트 하려면 역시 재물이지. 재물 안 나와서 사트였다. 사트 맞나? 사트였나? 오트였나? 불격덱으로 가다가 갑자기 커브 C게 틀었네.